노래 한번 부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전자가 팍 켜졌어요. 자꾸 이렇게 힘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생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기가 넘치도록. 예? 네?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기가 없는데 뭐 아무리 비싼 거 뭐 어떤 치료를 해봐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기. 이 생기, 힘, 기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 선, 미. 예.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벌써. 예. 예. 이게 뉴스타트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진, 선, 미. 근데 우리가 진선미를 너무 떠나서 진선미 반대편에서 살면 생기가 없어져요. 예. 예. 그러면서 유전자는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선미가 있어야만 우리는 유전자가 켜지고 그 다음에 생기가 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트는 바로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질병은 여러분의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이 힘, 이 생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약으로 안 돼. 예. 그래서 이 뉴스타트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 생기를 어떻게 내가 받자. 그 생기의 본질은 진성이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이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모든 질병이 알고 보면 다 유전자의 변질이다는 것을 한번 재확인 좀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포를 보았고, 그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뭘 봤습니까? 네? 그렇죠? 세포 핵 속에 세포 핵을 열어보면 뭐가 나온다? 염색체가 나오고 이 염색체는 이 실 뭉치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무슨 실이 유전자냐? 알고 보면 이 실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두 줄이에요. 그렇죠? 줄이 두 줄로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이렇게 꼬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전자가 이렇게 이 초록색 줄과 이 보라색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고 이 두 줄 사이에 이러한 네 가지 종류의 물질이 딱딱 조립이 되어 있어.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네. 이게 다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줄은 당분이에요, 당분. 이게 다 화학 물질이라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물질들을 염기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전자 부속품이에요. 부속품. 예. 이 줄, 하얀색 줄. 그리고 줄이 이렇게 토막토막 나 있는데, 이 토막난 줄을 이어서 긴 줄로 만들어주는 이 갈색 물질을 인산이라고 그래. 인산. 예. 그래서, 당분이 있고, 인산이 있고, 당분이 있고, 인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렇게
네 가지 물질이 네 가지 색깔로 표현이 되는데 이 네 가지 물질을 염기라고 부릅니다. 염기. 그러니까 유전자는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냐? 당. 그다음에 뭐요? 인산. 그다음에 염기. 염기는 몇 종류가 있다?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요렇게 유전자는 구성이 돼 있어. 물질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장난감 돛담배로 봅시다. 노란색 돛담배, 빨간색 돛담배, 파랑색, 초록색 이렇게 봅시다. 이 당분을 돛담배로 보고 그럼 이 유전자는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수 있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유전자 이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을 일컬어 DNA라고 부르는 거예요. DNA. 한국말로 하면 DNA가 뭐냐면 핵산입니다. 핵산. 그래서 핵산에는 몇 종류의 핵산이 있다? 네 종류의 핵산이 있다. 왜? 염기가 네 종류니까. 돛담배에는 네 종류의 돛담배가 있다. 왜? 돛이 네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네 가지 종류의 염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돛담배 한 척 한 척 DNA 한 개 한 개가 두 개씩 이렇게 짝을 짓습니다. 예, 네, 이렇게 짝을 져서 붙어요. 네, 이것을 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A 염기는 T 염기와 결합하고 C 하고 G 하고 이렇게 결합 척척척 조립이 되기 시작해. 조립이 그래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조립하고 또 옆으로도 조립해서 하면 이렇게 두 줄 사이에 이 염기들이 짝을 지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길게 만들어서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꼬았겠어요? 안 꼬았으면 어떻게 될까? 몰라요? 보세요. 꼬니까 이렇게 되잖아. 안 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세포가 너무 커져? 네. 그러면 아주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다 꼬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렇죠? 다 꼬아져 있어.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요 염기와 염기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는 아주 약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 그 약한 결합이라는 뜻이 여기 그림이 나타나 있죠. 어떻게 나타났어요? 파리 두 마리가 붙어도 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약한 결합이니까 파리 두 마리가 땡겨도 어떻게 떨어지기도 쉽다. 그래서 이거는 참 붙기도 서로 결합하기도 쉽고 떨어지기도 쉽고 그래서 유전자들은 항상 요 한 가운데가 쫙 떨어져. 그 뭐 같아요? 지퍼. 자꾸, 자꾸 다 올리면 착 잠기지만은, 이렇게 뭐요? 또 착 열려요. 유전자 꼭 그렇게 지퍼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그 타임 잡지에 무슨 그림이 나왔습니까? 지퍼 그림이 나와서 유전자 얘기를 하면서 지퍼 그림. 보시면 여기에
여기는 줄, 여기 뭐예요? 여기 당분하고 인산. 근데 여기 염기, 염기가 서로 붙어 있는 거죠. 그 이거를 이렇게 열면 쫙 열리고 또 쫙 하면 다시 결합. 그래서 이 유전자들은 필요하면 쫙 또 분리됩니다. 희한해죠.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열릴까? 다 열려가지고, 엄마, 아빠 유전자가 어떻게 쫙 열립니다. 열려가지고, 안에서, 엄마 유전자 한 가닥하고, 아빠 유전자 한 가닥하고, 뭐예요? 또 이렇게 다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닮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해보면요, 희한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전자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를 인간들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뭐밖에 못해. 그래서 원인은 이 유전자 차원에 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우리 의사들이 조절 불가능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 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예? 네? 염색체입니다. 그렇죠? 자. 자,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요? 23개. 그렇죠? 그래서 요 염색체를 잘 확대시켜 봅시다. 이렇게. 점점 확대시켜 봐요.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 유전자가 나와. 네. 자. 네. 점점 확대해보면, 꼬불꼬불한 게 나오죠? 이렇게 된 거야. 자. 지금, 유전자가 지금 촤악 이렇게 된 거야. 아시겠죠?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는 거야. 근데 요 동글동글한 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히스톤이라고 불러요. 히스톤. 여러분 뭐 이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히스톤. 이 히스톤이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이유는 이 히스톤이 있는 그 부분의 유전자에는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어요, 스위치가. 여러분, 이 강당에 들어올 때 저기, 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착 올리면, 켜주면, 이 강당에 불이 짠! 하고 와서 켜줘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꺼져 있는 유전자도 착, 켜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켜져 있을 때, 이 어떤 물질이 와가지고 스위치를 착 눌러주면 켜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착 꺼져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렇게 쫙 켜져 있는 이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런데 지금 유전자 쫙 켜져서 누가 켰어요? 여러분이 켰어요? 정말 여러분은 몰라. 우리는 바보야.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예, 네. 우리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있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유전자 차원의 조절은, 이거는 어떤 조절이에요? 신비로운 현상이야. 신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비? 신비? 신은 신이고, 비는 뭐예요? 비밀. 신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비밀이니까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신비의 차원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 신비의 차원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야. 네. 여러분,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힘을 받아서 어떻게 촥 켜져요. 아, 그런데 김샜다. 누가 나를 속였다. 그러면 어떻게 촥 꺼져요. 그 신비롭지 않습니까? 내가 켜고 끄는 게 아니야. 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만, 아, 유전자 차원에서 발생한 질병은 인간 차원에서는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유전자가 다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해서, 지금 암세포, 생산된 암세포를 다 처치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유전자가 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꺼지는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희한한 현상입니다. 자, 지금 쫙 유전자들 켜. 아, 그런데 이상하게 이 노란색 물질들이 어디서 날라옵니다. 이거를 조금 압축시켜서 보세요. 아,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히스톤 있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딱딱 올라붙어요, 스위치에.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쫙 꺼져요. 이런 거를 뭐가 뭐 할 노릇이라고 그래요? 귀신 차원이에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 의학계에서 옛날엔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를 잘 연구해가지고 하면 우리 기술로, 어떻게 인간의 기술로 유전자를 잘 조작을 하면 모든 병을 우리 인간 의사들이 낫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이제 병 다 고친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어요. 이거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거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뭐예요? 야, 이거 귀신 고칼 노릇이네. 우리가 관여할 수가 뭐예요?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는 큰 소리 안 쳐요. 모든 질병 고친다는 말 안 해요. 옛날에 여러분, 1998년, 99년, 2000년 이때, 의학계에서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유전자에 대해서 다 알고 나면,
어떤 질병이든지 뭐요, 문제 없어. 이렇게 그냥 한창, 예, 사람들을 돌덕에 만들었다가, 그다음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만병통치 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다. 왜? 실제로 병을 고치려면 어디를 치료해야 돼? 유전자가 변질된 거니까 유전자를 기술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어. 문제 없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긴 병이 모든 질병이 그런 병이니까 유전자만 착착착착 우리 의사들 기술로 착착 바꿔주면 모든 병은 낫잖아요. 그래서 만병통치 시킨다고 그랬어요. 큰소리 땅땅 쳤다고. 그래가지고 이 큰소리를 땅땅 치면서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유전자 꺼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딱 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 30분 있다가 또 몸 안에서 또 암세포 또 생긴 거야. 그럼 이 유전자, 꺼진 유전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켜져야 되죠. 그럼 어떻게, 자. 이 노란색 물질이 여기 스위치에 와서 딱딱 붙어서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켜지겠습니까? 예? 이거 떨어져 나가면 돼요. 떨어져 나가면. 자, 여러분, 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못 해요, 이거.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전자 차원을 이런 식으로 잘 배우면, 아, 알겠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렇다면, 나도 날 수가, 이 유전자는 변화 무쌍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봅시다. 자, 암세포 또 생겼어. 이 꺼진 유전자 켜져야 되겠어. 그러면 자 이런 게 와서 자 암세포 생겼으니까 켜져야 됩니다. 똑똑. 하면 아 노란색 물질 떨어졌나. 그러면서 또 켜지잖아. 그렇죠? 켜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암세포 죽이고 나면 또 노란색 물질들이 와서 스위치에 붙으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이거 암센터 소장도 못해요. 이거는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초인간적 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하 내 몸에 병이 생긴 것도 결국은 초인간적 차원에서 병이 생긴 거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도 유전자가 다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결국 어디 차원이에요? 초인간적 차원이야. 초인간적 차원을 우리가 초자연적 차원 또는 무슨 차원이라고 불러요? 영적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신 그 일란성 쌍둥이, 무슨 차원에서 병이 났어요? 이 생각의 차원, 내면의 환경의 변화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거는 사실이요, 사실이 아니요. 사실이 아니야. 그건 거짓이야. 왜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진짜로 사랑한다라는 진실을 믿는데 왜 한 쌍둥이는 거짓을 믿을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문제야. 우리 모든 인간이 딱 한 가지 진실만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싸울까 안 싸울까? 그러면 안 싸워요. 이 진실만 믿을 수. 근데 우리 인간은
진실도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도 믿을 수 있어요? 거짓도 믿을 수 있는. 이게 왜 이렇게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병이 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면 결국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인정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세부적인 과정, 그건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 과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아, 내 내면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면서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항상 뭐 앞에 서 있는 거요? 진실과 거짓 앞에 서서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뭐를 선택해야 돼? 진실을 선택해야 돼. 그 진실이 뭐냐? 예. 진실이 뭐냐? 그러면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뭘까? 예?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뭐예요? 진실을 선택하면 살고 유전자가 켜지고, 거짓을 선택하면 뭐예요? 꺼져요. 자, 진선미가 생기다. 그러면 진은 생기니까 꺼진 유전자를 뭐예요? 켜주는 것이고, 거짓은 뭐예요? 진실이 아니니까, 진이 아니니까 힘을 빼.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해. 그러면 유전자 꺼지죠. 그래서 진실과 거짓의 선택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진실을 선택.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문이 나면 그거 막 믿어. 그렇대, 권현이 그 진짜로 그렇대. 어머머, 그렇구나. 금방 믿어. 무선적인 거를 더 잘 믿어. 부정적인 거 더 잘 믿어. 그러면서 그 죽일 년이네, 권현. 그러면서 내 유전자를 막고. 용감해, 우리는. 우리는 아주 죽는 데는 용감해. 사는 쪽으로 안 가려고 그래. 그거 글쎄, 우린 모르잖아, 아직도. 그렇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어.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이런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음에 뭐예요? 확고한 작정을 하시고 진실만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1999년 2000년대에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까지 등장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뭐 이제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했죠. 자, 그동안 우리는 뭐 했냐? 왜 그동안 우리가 환자를 아무리 치료해도 병이 안 낫잖냐? 그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는 그동안 무슨 질만 했다? 걸레질만 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 사실은 지금 이 방바닥에 물이 지금 흥건히 이제 고여 있으니까 이거는 결과예요. 이거는 원인이 아니야. 네. 여러분 몸 안에 암 덩어리가 있다는 것은 결과지, 그 암 덩어리는 결과에 불과하지, 그것이 원인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우리 의학계는 계속 결과만 치료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결과만 치료하니까 원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제발 하잖아요. 네. 여러분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수많은 환자들이 지금 병원에서 결과를 치료하고 있어. 네. 뭔가 결과를 치료하면 원인도 함께 치료돼 가지고 다시는 이제 병이 재발 안 할 것 같은 환상 속에서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사예요, 제가. 저는 병원에서 그걸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하는 짓이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어? 뭐 결과만 치료하잖아. 그래서 제가, 자, 나는 이런 치료 못 해.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한 3번, 4번 반복하고 나면 결국 의사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결과만 치료하다 보니까 원인이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이상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나, 맛있는 거 먹으라 그래.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맛있는 게, 참 사람 맛있는 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자, 원인은 뭐예요? 수도꼭지 고장입니다. 여기 이 수도꼭지가 유전자야. 저것만, 수도꼭지만 고쳐버리면 다 해결돼야 안 돼? 해결됐죠. 그런데 수도꼭지에 고장이 난 것을 우리 의학계에서 몰랐다 이 말입니다. 즉 유전자에 고장이 나서 질병이 생겼다는 것을 몰랐다 이 말입니다. 현대 의학계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는 변하는 거 아니라는데. 그러니까 결과만 치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만 치료하는 치료를 우리가 증세치료라고 부릅니다. 증세치료. 그래서 여러분 이때까지 증세치료만 하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결과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뭐예요? 원인 치료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원인 치료. 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또 무슨 결과 치료로만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수도꼭지는 유전자는 치료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방바닥에 물 흥건히 고인 것만 자꾸 닦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 안 닦이면 아이 걸레가 별로 좋은 걸레가 아니다. 그러면 그러면 미제 걸레는 이게 좋지 않구나. 그러면 독일제 걸레를 다시 바꿔보자. 독일제 걸레가 안 들으면 뭐예요? 스위스 걸레로 바꿔보자. 이 걸레만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항암 치료가 걸레 바꿔치기입니다.
아시겠죠? 일반 항암제 써다가 이거 안 들으면 또 이 걸레로 바꾸고 또 바꾸고 나중에 표적 항암제라는 걸레로 바꾸고. 예. 그래서 이제 걸레가 동이 나면 뭐예요? 예. 임상 실험 걸레. 실험 걸레. 이런 식이에요. 원인 치료만 하면 걸레를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박수!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원인 치료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지금 보세요. 2019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 의사들은 지금까지 걸레질만 해왔는데 이제는 수도꼭지를 고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우리 현대의학이 모든 병을 고칠 자신이 있다는 의미에서 의사신문에 이런 광고가, 이런 만화가 게재됐던 겁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도 꼭 같은 치료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유전자 의학은 후성 유전자 의학까지 가서 그렇게 이런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이 노란색 물질 이것도 발견했어 우리 의학에서. 그랬지만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뭐예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그래가지고, 이 후성 유전자 의학자들이 이런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자, 보세요. 그 요게 염색체 아닙니까? 그렇죠? 염색체. 그 염색체, 요거는 켜진 염색체, 유전자들. 까만 데는 꺼진 거. 그러면서, 뭐라고, 그 제목이 뭐예요? Ghost. Ghost가 뭐예요? Ghost는 귀신입니다. 유령, 귀신, 그리고 Ghost라 그래요. Ghost in your genes. 진이란 말은 유전자란 말이고, 당신의 유전자 안에 알고 보니까 누가 살고 있다? 귀신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차원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떤 영적인 차원, 초인간적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자, 아까 금방 보여드린 그 노란색 물질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또 뭐요, 필요하면 또 와서 붙어서 유전자를 끄고 또 다시 켤 필요가 있으면 그 노란색 물질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에는 이런 걸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밀하게. 네. 치밀하게.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이 어울려요? 기똥차게. 기똥차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접근할 수 없는 만큼 치밀하고 기똥차게 하고. 우린 내 자신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생존하고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치밀하고 기똥찬 초인간적 귀신 고칼로릇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다, 밥 먹은 게 소화되고 있다, 이런 것도 뭐예요? 그 초인간적 기적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여러분이 뭐 밥 먹고 여러분이 소화시킬 줄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알고 보면 아무것도 뭐예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초인간적인 어떤 에너지, 그 힘이 내 속에서
이 유전자를 치밀하게, 기똥차게 조절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색 물질을, 그래서 이 세포 안에 이 노란색 물질이 있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냈어요, 과학자들. 그만큼 과학은 발달한 거예요. 그거를 끄집어냈어. 끄집어내서 이게 무슨 물질인가 하고 보니까 별로 특별한 물질도 아니에요. 예. 네.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탄소 원자 한 개에, 탄소 C, 그렇죠? 한 개에 수소 원자가 세 개가 붙어 있어. 그래서 화학 방정식을 쓰면 이게 뭐예요? CH3개. 요거야. 요거를 우리가 보통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야. 이거를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메틸은, 여러분, 메틸이란 말 아시죠? 메틸 뭐 알아요? 메틸 알코올. 메틸 알코올. 그래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은 메틸 알코올 먹으면 죽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은 무슨 알코올이에요? 에틸 알코올입니다. 메틸이 아니고. 그 에틸 알코올은 이 탄소가 두 개고 수소가 다섯 개에다가 여기다 OH가 붙으면 이게 술이에요, 술. 예. 에틸 알코올이야. 예. 그 메틸 알코올은 먹으면 죽어요. 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메틸기, 요것이 세포 안에 있어가지고 이 유전자를 켜고 끌 때마다 요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은 유전자 U자도 몰랐는데, 그러고 있었던 거죠. 예. 네. 자, 이런 메틸기 이동이 가장 우리를 살리는, 생명적으로 이동시키려면, 우리가 뭐를 알면 돼? 생기가 넘치면 돼. 생기가 넘치려면 뭐를 알면 돼? 진선미를 알면 돼. 네, 바로 이거야. 여러분이 기술적으로, 우리 의사들 기술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켰다 껐다 해 드릴 수는 없어. 그건 불가능이야. 그러나 누구든지 무엇을 받아들이면? 진실을 받아들여. 누구든지 악이 아니라 선을 받아들여. 또 내가 선을 행하면, 그리고 내가 감사를 알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 유전자를 이렇게 치밀하게, 기똥차게 조절해주는 어떤 존재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니까. 그럼 나는 고마워해야 됩니까? 무뚝뚝해야 됩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죠. 아, 그렇구나. 무조건 감사할 수가 없어. 우리가 뭘 알아야 감사. 이야,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막 몰려가. 그거는 뭐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메틸기를 수지 있는 대로 어떻게 끌고 가. 가서 메틸기를 스위치에 탁 붙여주면 켜졌던 유전자가 어떻게 또 꺼져.
그 다음에 이 메틸기뿐만 아니라 아세틸기라는 그런 물질도 있어. 그런 물질은 또 가서 딱 붙이면 또 유전자 켜져. 이렇게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힘으로, 무슨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생기라는 에너지로 돌아가요. 그 생기가 있어야만 유전자가 조절이 돼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병이 난 것은 그 생명의 문제가, 생기의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조절이 안 되고 켜져서 활동해야 될 유전자들이 꺼져가지고 반드시 죽여버려야 될 암세포도 죽이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생기를 받아들여 진리에만 집중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름다움. 정말 이거 정말 희한하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크, 참 멋있다. 이렇게 절묘하게 돼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 이야, 참말로 멋있네. 진짜로 아름답네. 끝내주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끝내주는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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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끝내준다 할 때 유전자 켜져 안 켜져? 그러면요. 끝내. 여러분, 나를 죽이는 거 보고 끝내준다 안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기가 막혀. 죽겠네, 그렇지. 여러분. 예. 그래서 자꾸 기가 막히면 안 돼. 아시겠죠? 기가 살아야 돼. 자,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 유전자가 조절되는 그런 현상이, 예. 야, 이거는 귀신 고칼로리시다. 라고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도전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의 기술로 내 유전자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런 에너지, 진실의 에너지, 선의 에너지, 그 다음에 미의 에너지, 이 진선미를 느끼는 것은 무선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 수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 마음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물질적, 어떤 육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대, 정신적 에너지. 이것을 정신적 에너지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정신력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대. 정신력이 무너지면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에 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멀쩡하다가도 뭐. 기가 꽉 막히면 일시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만큼 유전자, 그 말 한마디 속에 있는 뜻, 그 말 한마디가 들어와서 내 내면의 환경을 뭐요? 그냥 돌변시키면 나의 건강 상태, 마음 상태가 돌변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진, 선, 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진선미를 다 잘 섞어서, 잘 섞어서,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여러분. 칵테일이란 말은 뭐 섞는다는 말이에요? 술 섞는 걸 칵테일이라고 그래요. 섞어가지고, 그 이제 섞는 비율도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칵테일. 폭탄주라고. 폭탄주. 이제, 왜 폭탄주라고 불러요? 그 술을 따로따로 먹으면 뭐 별로 취하지 않는데 섞어서 먹으면 뭐예요? 꽉 취하는 거죠. 그 취하는 효력이 막 더 폭탄처럼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선미도 싹 섞으면 폭탄이 됩니다. 유전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켜진 게. 이야, 그 속엔 진실도 있고, 선도 있고, 아름다움도 함께 있구나. 이야, 끝내주는구나. 응? 그 진선미 칵테일, 진선미 폭탄주가 뭐게? 진선미를 한번 섞어보세요. 무슨 맛이 날까? 이 속에는 진실도 들어있고, 이 속에는 선도 들어있고, 이 속에는 아름다움도 들어있구나. 이것이 하나로, 하나로 합쳐있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뭐라 그래요? 예. 사랑은 진실하고, 사랑은 선하고, 사랑한다 캐섰는데 자꾸 거짓말만 하면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한다 캐놓고 자꾸 화만 내고, 사랑한다 캐는데 더럽고 안 입고 와 죽겠고, 그러면 아니죠. 이 진선미를 다 합하면 뭐가 돼요? 놀라운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 이것이 이 사랑이 바로 뭐다? 여러분의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뭐가 되는 것이다? 생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박수! 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신 이 그림. 자, 암세포가 생겼다. 나는 모르게 어느 구석에 어떤 종류의 암세포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누군가가 이거를 알고, 누군가가 이를 알고 내 T세포를 쫙 보내. 그래가지고, 이 속에 든 유전자를 쫙 켰어. 그래가지고, 뭐를 보내, 유전자 켜져. 생기를 보내야죠. 그렇죠. 켜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암세포를 다 죽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나는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죽지 않게, 나에게 건강을 유지시키도록 뭐 하고 있는 거요? 조절하고 있다고. 자, 제일 시시하게 말하면 조절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제일. 기똥차게 조절하고 있다. 그걸로 끝날랍니까? 자, 적어도, 아하, 그 무언가가, 그 신비로운 존재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그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만 돼도 박수 나오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만 돼도 내가 생기가 나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냥 좌절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사실이라고 그럽니다. 이러면 사실. 좌절한다? 사실이지.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빠졌어요? 진선미가 빠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살아야지, 살아야 되는데, 그 진실을 살 때 우리가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좌절합니다! 이래서 한다고. 그걸 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쳐. 왜? 누군가가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 아닙니까? 그렇죠? 진실. 예. 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노란색 물질 며칠기가 왔다 갔다 해서 이게 누군가가 나를 뭐 하고 있는 거요? 돌보고 있는 거야. 예. 네. 그러면 돌보고 있다 그래도 그것도 좀 시시해요, 사실은. 조절보다는 덜 시시하지만, 자, 그 돌보고 있다 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우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상 알고 보니 사랑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진실이니까, 그 진실을 알게 되니까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해요, 안 선해요? 선해요. 선한 거야. 그러니까 또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져요. 켜져. 자, 진실과 선. 그리고 이런 거는 더러운 게 아니라 안 입고 온 게 아니라 뭐예요? 아름다운 거야. 그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진실 속에서 살아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를 더 많이 선택해버려서 그렇죠. 자꾸 반대로 자꾸 가는 거야. 가면서 기가 막혀 죽겠다 캐싸면서도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뉴스타트를 하시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병 낫는 건 둘째 치고 여러분이 더 젊어지기 시작해. 마음도 젊어지고. 그래서 왜? 앞으로는 무엇만을 추구할 테니까 진선미만을 추구하게 될 테니까 훨씬 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질수록 건강해지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속에 염색체가 몇 개가 있다고? 23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23개 염색체가 사이즈가, 키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키 순서대로 키 제일 큰 염색체부터 쫙 열을 세워서 이제 번호를 붙였습니다. 키 제일 큰 염색체가 1번이에요. 그래서 쫙 해서 23번까지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각 23개 염색체, 1번이면 1번 염색체에는 무슨 어떤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는가? 2번에는 어떤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는가? 그거를 다 조사하는 것을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게놈은 게놈입니다. 게놈이 아니에요.
게놈. 게놈이 바로 유전자를 아주 유식하게 부르면 게놈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는데. 그래서 그 유전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면, 2만여 종류나 된 그 수많은 유전자 중에, 변질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몇 번부터 찾아요. 그렇죠? 몇 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냐. 그러니까, 책이 23권이라면, 그 책을 염색체라면, 자, 1권, 해서 23권까지 있는데, 몇 번 책, 17권이냐? 혹은 22권이냐? 이런, 그래서 몇 번 책, 17권, 몇 페이지에 기록된 유전자가 변질되면 유방암에 걸린다. 예. 네. 그래서 사람마다 걸린 질병에 따라서 변질된 유전자의 위치가 다 달라. 아시겠죠? 모든 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다는 면에서는 그건 꼭 같은 얘기지만은, 왜 병의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있느냐 하면 그 변질되는 유전자에 뭐가 달라서? 위치가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 각종 변질되는 유전자의 위치를 밝혀내는 일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밝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치를 알려면 뭐를 펴봐야 돼? 지도를 펴봐야지. 그래서 이거를 유전자 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드디어 2000년도에 완성하다는 게 늦어져 가지고 2003년. 저 2003년 4월에 드디어 유전자 인간 게놈 지도가 사실상 뭐요, 완성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된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보면 야, 인간 유전자 지도, 자, 염색체를 막대기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막대기. 1번 막대기, 1번 염색체가 키가 제일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번 염색체 이렇게 보면, 아하,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은 바로 1번 염색체상에 이쯤에 있는 유전자가, 이 위치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전립선 암에 걸리는구나. 녹내장은 바로 이 위치구나. 알츠하이머 병도 바로 여기구나. 여러분, 치매도 알고 보니까 뭐가 변질된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된 거예요. 모든 병이에요. 우리가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 그러지만 그것도 다 뇌세포에 유전자가 꺼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건 몸의 병. 자, 이게 보면 대장암, 폐암. 폐암은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린다. 그 다음에 보면 파킨슨병은 4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면 폐암에 걸린다. 자. 비만, 그렇죠? 비만은 왜 걸리? 비만 걸린 사람의 유전자가 변해서 그런데,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변해서 그러냐? 바로 여기다. 7번 염색체죠. 자, 당뇨병도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변한 것이 당뇨병이다. 다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유방암, 췌장암, 예. 모든 병이 다 있죠. 여러분 모르는 병,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이제 여기에 BRCA1 유전자가 꺼져 버리거나 작동을 안 하거나 변질돼 버리면 BRCA1이라는 물질이 생산 안 돼. BRCA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되면 유방암에 걸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유전자를 만들 때 여자들이 유방암에 안 걸리도록 막아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뭐요?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그런데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유방암 걸려버려. 그러니까 이 BRCA1이라는 이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너희들 유방암 걸리지 않도록 내가 다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이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저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저 유전자가 변질돼서 기능을 안 하면 쉽게 세포들이 정상 세포들이 암 세포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암 걸리지 않도록. 근데 누가 이거를 다 꺼버려요? 우리가 꺼니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가만 살펴보면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암 걸리지 마. 그렇죠? 당뇨 걸리지 마. 다 그래서 걸리지 않도록 내가 다 뭐예요? 해놓고 너희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생기를 보내서 나의 뭐를 보내서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사랑을 보내서 저 유전자들 다 켜가지고 암세포도 죽여줄 거고. 유방암도 안 걸리게 할 거고, 모든 암에도 걸리지 않게 할 거고, 당뇨병에 걸리지도 않도록 할 거고, 그렇게 내가 하니까 내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선미를 받아 줬으면 좋겠다. 왜? 나는 너희를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자 지도를 자세히 탁 보면, 아, 유전자 지도네! 해도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니까. 그 사실 차원은 시시해요. 박수가 안 나와. 근데 유전자가 뭔지 아십니까? 유전자가 뭐냐면은, 이 유전자가 다 글자예요, 글자. 네. 글자가 뭐냐면, 몇 가지 글자가 있습니까? 네 가지. 네. 뭐가 네 가지니까? 염기가 네 가지니까.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 글자는 몇 가지예요? 두 가지. 1하고 0만 있으면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0011. 또는 1001. 다 1이 두 개고 0이 두 개라. 다 같지만은, 이 뜻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죠. 글자라는 것은 배열 순서를 변화시켜서 다른 뜻을 나타내요. 그래서 컴퓨터는 저렇게 1하고 0을 써서 다른 뜻을 나타내지만, 우리 인간 세포라는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 복잡해서,
글자가 몇 가지가 필요해?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 글자 순서를 다 잘 배열해서 희한한 물질들을 암 안 걸리게 하는 물질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전자 이 BRCA1이라는 유전자가 꺼졌다가 다시 켜지면 유방암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럼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꺼졌다가 켜지기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네. 그래서 뭐만 받으면 생기만 받으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는 생기에 총 집중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